안녕하세요. 오늘은 과음한 다음날 숙취를 한 번에 날려줄 시원하고 칼칼한 해장라면을 끓여볼게요. 국물의 시원한 맛을 담당할 대파 반대는 어서 썰어 주세요. 매콤하고 칼칼한 맛을 더할 청양고추 한 개와 홍고추 반 개도 어서 썰어 줍니다. 아무래도 해물이 들어가면 국물의 시원함이 더 살아날 것 같아요. 오징어 반 마리도 칼집을 넣어 한입 크기로 썰어 주세요.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. 시원한 맛이 일품인 콩나물 한 줌과 매콤한 깊은 맛을 더할 고추기름도 준비했어요. 이제 라면을 끓여 볼게요. 냄비에 물 3컵, 600ml를 붓고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면을 넣고 끓입니다. 여기에 콩나물과 청양고추, 대파, 그리고 라면 스프를 넣어 주세요. 오래 익히면 질겨지는 오징어는 마지막에 넣고 3분간만 더 끓여줍니다. 끝으로 고추기름 한 큰술을 넣어 매콤함을 더합니다. 고추기름은 식용유 3큰술과 고춧가루 한 큰술을 섞은 후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린 뒤 체에 곱게 걸러주었어요. 속이 확 풀리는 얼큰한 해장라면 완성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알림 설정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